자, 이제 지대론을 좀 보겠습니다. 지대론하고 도시공간구조론을 하고요. 마지막 시간은 감정평가론 앞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대론은 뒤에 나오는 도시공간구조론과 함께 한 열대여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열다섯 문제 정도인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대론은 한 여덟 문제? 도시공간구조론이 조금 적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대론은 약 200년 전 이론이에요. 약 200년 전. 여기서는 이제 지대론이 농경지 지대론이 우선이에요. 지대라고 하면은 이제 토지 사용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토지 사용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느냐 이 말이죠. 이제 많이 지불하기도 하고 적게 지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농경지 지대론의 이제 제일 이제 대표적인 이제 차액 지대하고 위치 지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고전학파라고 하는데요. 고전학파. 여기 이제 절대지대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농경지지대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게 이 둘이 고전학파라고 해서 얘를 신고전학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 경제학이에요. 고전학파나 신고전학파는 전부 다 자본주의 경제학이고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학이니까 여기 이제 신고전학파의 이론을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출제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해버리면 학습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거는 월요일 과정에서 그때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든 말든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고 내용이 어려워서 왜냐하면은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그냥 어림잡아서 그냥 어렴풋이만 알 거니까 이게 실제 시험 칠 때 도움이 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거든요. 우리 시험에 준지대 뭐 이런 뭐 다른 형태의 지대가 출제되기도 했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농경지 지대론 하고요. 도시 지대로 이제 확장이 돼서는 입찰 지대 요 네 가지만 위주로 일단 보세요. 입찰지대. 그래서 위치지대에서 발전해서 이게 입찰지대가 됐는데 도시지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지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용도가 주상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농경지지대고요. 자, 근데 이제 요 고전학파하고요, 요 신고전학파하고 뭐 준지대라든가 뭐 이런 바레토지대라든가 이런 신고전학파 학자의 그 지대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대 논쟁. 지대의 성격이 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학파가 있고 신고전학파가 있는데 200년에서 한 100년 전까지 또는 한 150년 전까지 학자들이 이렇게 다툼 200에서 100년 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학자들이 다툰 걸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딱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 언급은 돼요, 이게. 네, 언급은 돼서, 좀, 어느 정도 날 필요 있지만,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걸 아는 것이, 요 네 가지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곁다리로 그냥, 하나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배경을 생각하시면, 고전학파는 농업 생산이 주된 그런 사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고전학파는 공업 생산으로 이제 넘어오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본격적으로. 우리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게 상품 생산이고요. 그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어떤 기계화가 된 그런 것들이죠. 산업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신라시대든 우리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근데 그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상품 판매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냥 조달하는 정도로만 만들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부족한 게 있는데 자기가 못 만들면은 자기가 만든 거 하고 이렇게 뭐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였지 목적 자체가 상품 판매 목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쪽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들어와서야 발달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그게 이루어진 거죠. 산업화. 산업화라는 게 그죠. 자, 이런 이제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지대, 토지 사용 대가라는 것도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여기는 인간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농지에서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요. 어떤 농지에서는 농산물이 적게 생산이 돼요. 똑같이 투입을 해도 노동력을. 노동력을 똑같이 투입을 해도 어떤 데는 더 많고 어떤 데는 더 적다면, 자, 그러면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농산물로 자기나고 딸린 식구들이 먹고 살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노력을 투입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이상의 농산물이 생산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어떤 비옥도라든가 그 자연이 준 어떤 혜택이라는 거죠. 인간이 노력을 투입한 것 이상이 생산됐잖아요. 그는 자연이 준 비옥도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노동같이 살려 노동 인간이 노동력을 투입해서 그 자신이 노동력을 투입해서 그 딸린 식구들 먹고 살고 하면은 그는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을 했으니까 정당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추가로 발생하는 거는 이 말이에요. 추가로 발생하는 거는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 잉여라고 보는 잉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난 거죠. 자, 그 불로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져가냐? 지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주.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농민이 농사 지어서 그렇게 먹고 살 충분한 생산비만큼을 떼고 남는 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주한테 주는 거죠. 이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지대라는 거를 그 지대의 성격이 잉여라는 거죠, 잉여.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로소득.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수가 가져가요, 지수가. 그 남는 거를. 자, 근데 여기서는 보는 관점이 그렇지가 않다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공업 생산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공장주라고 생각해요, 공장주. 자, 이때 이제 등장한 계급이 바로 부르주아 계급이에요. 예, 부르주아 들어보셨죠? 그 부르주아 계급이 이때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지주 귀족 계급 말고 신흥 계급이라고 하죠. 이 당시 서양에서는 새로이 이렇게 뭐 상업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계급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땅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땅들은 주로 누가 갖고 있어요? 기존의 귀족 계급들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공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공업 활동이 유명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공장에서 만들었던 게 그 당시에 이 산업혁명 당시에 이렇게 18, 9세기에 뭐를 많이 생산했는지 아십니까? 서양의 공장에서 방직, 방적, 옷감, 양모, 면직, 목화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많이 생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걸 만드는 공장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사람도 고용을 해야 되고 원재료를 구해야 되죠. 근데 그 원재료가 양털, 목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양을 길러야 되잖아요. 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초지가 필요하죠. 초지,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누가 땅을 갖고 있어요? 지주가 갖고 있죠. 또 목화도 재배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주한테 돈을 줘야 그를 원재료를 생산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내가 공장주가 지주한테 뭐를 줘야 돼 지금? 지대를 줘야 되잖아요. 이 공장주가 지주한테 주는 지대는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비용이에요, 비용. 지대를 많이 줄수록 비용은 올라가요. 제품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는
시대를 거저 남는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그냥 거저 남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용이라는 거죠. 지대는 비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비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불로소득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남는 거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토지도 그 제품 생산할 때 뭔가 기여를 한 거예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도 있어야 제품을 생산한 거.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서 여기서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요. 이쪽은 뭘 강조하고요?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고요. 여기서는 생산 요소를 볼 때 노, 자, 터까지 봐요. 노, 자, 터까지. 근데 여기서는 노, 자까지만 본다고요. 그냥 토지를 다른 생산 요소처럼 그냥 생산 요소 중에 한 개다라고 보는 것뿐이지 별도로 생산 요소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은.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지대를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얘는 마지막으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시장에 갖다 파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서 비용 빼고 남는 게 많아지거든요. 지대가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주한테 지대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보는 관점이 이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시고 외우는 것도 안 되면 패스하고 하면 되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이 중에 이제 가장 핵심되는 이제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자, 얘네들은 각각, 자, 차익지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농지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어떤 농지는 적게 생산되고 그 차이를 뭐로 본 거예요? 비옥도 차이로 봤어요, 이 사람은. 비옥도 차이로 봐서 비옥도가 높은 땅과 비옥도가 낮은 땅의 그 차이가 지대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떤 농지는 사람이 1년간 먹고 살 그 양식만 생산하고는 더 이상의 추가로 남는 게 없는 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땅은 최열등지, 그래요. 최열등지. 이런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지대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위치지대는 뭐냐? 이 위치지대는 이제 비옥도 차이를 근데 이거를 생산성의 차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토지 생산성 차이. 비옥도 차이를. 근데 위치지대는 도시가 있으면 그 주변에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주변에 농사를 짓는 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시가 여기 도시 주변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가까운 곳은 덜 발생하고 더 줄어들고 더 줄 수송비가 점점 절약이 돼요. 그만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지대는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송비 절약분이 뭐다?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이렇게. 이게 지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일 먼 곳은 어떻습니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지대가 없을 수 있죠. 그런 땅을 한계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그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죠. 여기서 최열등지에 지대가 없는 것처럼. 자, 남는 게 없다, 없으니까. 이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게 없으니까. 자, 근데 이거는 계산상으로만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말 정도 생산되는 농지가 있어요. 농민이 5말 정도는 가져가야 1년간 먹고 살 수 있다면, 그 땅을 빌려주는 지주가 5:5 이렇게 안 하고 6:4 이렇게 해가지고 6만큼을 지주가 가져가고 4만큼만 농민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면은 농민이 5만큼은 가져가야 먹고 사는데 4만큼밖에 안 가져가니까 봄이 되면은 굶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차액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지대도 있다는 거죠. 또는 다섯 말밖에 생산되지 않는 그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부 다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농민이 가져가야 1년 먹고 살아요. 이거밖에 생산이 안 된다면. 근데 이런 땅을 빌려줄 때도 지주가 어느 정도는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런 땅을 농사지어도. 농민은 늘 가져가는 양이 1년간 먹고 살 충분한 양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부족한 거죠. 그게 서양이든 동양이든 봄이 되면은 춘궁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춘궁기라는 게 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춘궁기라는 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땅 주인들이 농민들한테 충분히 먹을 만큼의 양식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한계지나 최열등지에도 뭐가 존재한다? 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절대지대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지대론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현실을 설명을 해주니까. 이 이론은 위에 두 개 이론, 고전학파 이론은 이런 측면에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절대지대가 비판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1848년인가요? 제 1차 공산당 선언인가? 1848년도에 선언한 이후로 불과 수십 년 만에 유럽을 휩쓸었잖아요. 사회주의 그 사상이. 그래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드디어 이제 1900년대 소비에트 무너졌잖아요. 그게 1907년인가 이제 1차 저거였나요? 소련으로 넘어간 게 1917년이었나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역사는 잘 모르는데 저도 역사를 잘 몰라서 옛날에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은 대부분 세계사 국사였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역사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세계사 국사를 알면은 훨씬 더 이게 책을 읽어도요. 그게 더 훨씬 더 흡수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배경을 아니까 책을 읽더라도 그 이제 배경을 알잖아요. 배경을 아니까 훨씬 더 와닿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유명한 그 문학 작품들 많잖아요. 레미제라블이라든가 막 그런 걸 봐도 그게 저 배경이 뭐라는 걸 알면은 훨씬 더 와닿잖아요. 그 이제 그 자체의 어떤 감동도 있지만 그 배경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게 최초로 그렇게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1917년 그 세계 1차 대전 중이었을 겁니다. 아마 1차 대전 중에 소련으로 이제 바뀌었죠. 아무튼 이렇게 절대지대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뭐가 발생한다? 이게 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책은 사유재산제를 없애는 거죠. 이 이론에 의하면 최열등지나 한계지에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지에도 뭐가 있다? 지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농경지 지대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찰지대는 이건 도시지대요. 그러니까 주상공이죠,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경매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어떤 위치의 토지를 경매를 붙여서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각각의 위치별로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안쪽은 상업용이 제일 높게 써내고 주거용이 두 번째로 써내고 공업용이 세 번째로 써내서 낙찰은 상업용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상업용으로 입찰하는 사람은 외곽은 참여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외곽에 점포 차려봐야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써내려는 금액, 자 이걸 입찰지대곡선이라고 그래요. 입찰지대곡선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나타낸 선이에요. 그러니까 입찰지대가 뭐라고요? 입찰지대 있듯이 지불 용이 최대, 그러니까 최대 지불 용액이에요. 최대 지불 용액. 입찰지대는 최대 지불 용액이에요. 자, 그럼 최대 지불 용액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기가 투입한 비용, 자기가 가져가야 될 정상이윤 빼고 최대한으로 써내는 금액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경매한다고 보세요. 1억 주고 살 수 있는 건물을 경매로 참여할 때는 내가 그 경매 물건 알아보느라고 좀 발품도 팔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면은 1억 주고 사면 될걸. 예, 이거 발품도 팔고 막 신경도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억 써내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조금은 낮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 똔똔이 되는 자기가 애쓴 만큼의 비용이나 예, 그리고 자기가 가져가야 될 최소한의 이윤 요거 떼고 남는 거를 써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최대 지불 용액 요것은 뭐와 뭐는 확보한 상태예요. 그 비용이나 정상 이윤 이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확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도 이제 써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예, 입찰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주거용이 요만큼 써낸다면 주거용보다 조금만 더 써내면은 초과이윤을 이만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을 써내버리면은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을 써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입찰지대는 써낼 수 있는 최대한으로 써냈기 때문에 요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초과이윤이 뭐가 돼요? 초과이윤이 없어요. 요만큼 실제로 써내버리면은 초과이윤은 없어요. 예, 이걸 이제 입찰지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거용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낮지만 어느 정도 외곽으로는 예, 가능하죠. 그리고 공업용도 마찬가지. 이렇게 외곽으로 가서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제일 안쪽은 누가 낙찰받는 거고요. 상업용이 낙찰받는 거. 두 번째는 주거용이 낙찰받는 거죠. 세 번째는 공업용이 낙찰받는 거죠. 그래서 도시 전체 입찰지대국선은 이렇게 얘기해요. 도시 전체 입찰지대국선. 도시 전체 입찰지대국선은 이렇게 꺾인 선으로 나타납니다. 예, 근데 이제 무수히 많은 업종이 있고, 예, 또 생산 요소 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그런 곡선의 형태를 띱니다. 세 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업종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선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게 입찰지대국선. 자, 이게 이제, 농경지 지대 이론하고 입찰지대 이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는 그 차액지대에서 그 지대 발생 조건에서 기억과 니은을 좀 더 주의하시고요. 차액지대 150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대 발생 조건에서 차액지대에서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 체감의 법칙을 함께 얘기를 한 거죠. 이걸 보통 함께 얘기를 해서 차익지대를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위치지대설에서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뭐 분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거 여러분이 확인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 3번의 절대지대론에서도 그 동그라미 1번, 2번 이 내용들 뭐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51쪽 입찰지대에서는 그 입찰지대의 뜻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하면 돼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입찰지대 동그라미 3번 둘째 줄에 있죠.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죠. 자, 됐나요? 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다음에 넘어가시면 152쪽에 그 다른 내용들 있죠. 도시지대와 생산요소의 대체성, 그리고 153쪽에 창고 박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52쪽의 문제. 예제를 보십시오.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면 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맞죠?
그게 수학 차원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또 비옥한 토지는 유한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절대 지대설에서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한다 그랬죠. 그냥 공짜로는 안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지주들이.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은 튀넨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을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죠? 수송비가 달라지니까. 그다음에 입찰 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맞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 여기 이제 최대 지불용액. 여기에 가장 높은 쪽이 낙찰받는 겁니다. 다음에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 이제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습관적으로 붙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여기 이제 리카도의 차액지대, 여기는 튀넨의 위치지대, 여기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 사람 이름을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다시 152쪽이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3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튀넨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 튀넨이 했던가 리카도가 했던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당연히 그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자, 됐고요. 자, 157쪽에 그 도시 공간 구조론. 도시 공간 구조론. 자, 여기서는 조금 전에 여기서는 네 개 지대론 말고요. 차익 지대, 위치 지대, 입절 지대. 이 네 개 지대론 말고 다른 것도 좀 나오기도 했는데 도시공간구조론에서는 딱 세 개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출제된 게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이렇게. 도시공간구조론 하는데 이거는 약 100년 전이에요. 저건 약 200년 전이죠. 약 100년 전. 이 당연히 이제 도시화가 더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도시 공간 구조론이 부동산학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부동산학. 부동산학이라는 게 바로 이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면 예전에 없던 문제들이 생기죠. 도시라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 주택이 일단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만한 땅이 또 있어야 되고요. 산업 용지도 필요하고요. 또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이게 먹고 싸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걸 이 상하수 도시, 물, 그다음에 하수, 그다음에 연료, 생각해보세요. 연료, 그다음에 식량, 하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없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기존에 있던 학문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동산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발전을 했거든요. 19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고요. 62년, 67년도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몰려들었죠. 근데 특히 이제 서울, 뭐 대구, 대전, 부산, 대전은 아니구나. 서울, 대구, 부산이죠. 그때만 해도 서울, 대구, 부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아무튼 이제 공간은 한정돼 있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뭐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0년대부터 도시계획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70년대부터. 그때부터 우리나라 부동산학은 그때라고 보면 돼요. 70년대 시작되면서 부동산학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역사가. 그래서 한 10년 전쯤, 이제 거의 한 50년 가까이 돼가는데 부동산학의 역사가
아직 40몇 년밖에 안 돼요. 근데 10년 전에 우리나라 국산 부동산학 박사가 처음 나왔어요. 10년 전에 국산 부동산학 박사 1호 국산 전부 다 이제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위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근데 국산은 이제 10년 전에 처음이에요. 아무튼 아직도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역사가 짧아서 좀 공부 좀 잘하고 공부에 관심이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부동산학과 한번 가보라고 권할만 해요. 지금까지는 부동산학에 지금 이렇게 뚜렷한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이 부동산에 지금 경제학도 해야 되거든요. 법학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공부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은 부동산학 그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을 보면은 경제학을 몰라가지고 지금 제대로 이 표현을 못한 그런 문장들이 많아요. 오류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학을 잘 몰라가지고 법학에 또 오류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섭렵을 해야 되거든. 부동산학을 하려면 경제학과 법학을 섭렵을 해야 돼요. 이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누군가 있다면 우리나라 부동산학계에 아주 이름을 오랫동안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인적 자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도시공간 구조론은 이제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자, 요 세 가지인데요. 요 순서대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 요 순서대로. 동심원 이론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한 이론이고요. 그 다음이 선형, 다핵심 이론인데, 자, 이거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면, 교재에서 이제 의의를 보시면, 그 동심원 이론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창으로 보시고, 세 번째 보시면, 버저스는 거주지 공간 분화 과정을 침입과 계승의 과정으로 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동심원상으로 그 공간 구조가 확대되어 나간다고 봤다. 이렇게 됐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엔 이제 중심 업무지고 있으면은 주변에 주거지예요, 주거지. 여기서 출발해요. 처음서부터 이 원을 많이 그린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티넨의 위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는 거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다 그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요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도시가 더 성장해서 더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그러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에 빗대어서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처음에는 여기가 주거지였죠. 근데 도시가 더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주거지가 개발이 되면서 요 중심 업무지구는 용량이 부족해서 좀 침입도 나타나고 이쪽으로. 그러면서 여기는 있던 주택들이 낡아지면서 어떤 거는 상가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천이지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중심 업무지구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이지대가 생기고요. 여기는 범죄나 질병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주거 환경이 안 좋죠. 그러면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옆에 못 살아요. 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여기 살겠죠. 그리고 도시가 더 성장하면은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통근자들이 여기 자리하고 출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 주거 지역, 고소득 주거 지역, 통근자 지대. 이 순서를 두 번 물었어요. 순서.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중심 업무지구, 천이지대, 고통, 이렇게,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지대. 예를 들어서, 천이지대는 저소득 주거지대와 고소득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천이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 주거지대 이렇게 사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순서를.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보세요, 3번을. 그 의의 3번을. 버저스는 거주지 분화, 공간 분화 과정을 침입과 계승의 과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 거주지 공간 분화죠. 거주지.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게 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거주지잖아요. 원래 이 사람 살던 곳이에요. 주거지. 주거지. 다 주거지예요. 그 거주지 분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침입과 계승. 여기 이제 특히 여기죠. 여기.
다른 게 이제 침입하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봤습니다. 다음에 동심은 지대해서 그 동그라미 1, 2, 3, 4, 5 그거는 이제 그 타이틀만 기억해서 순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 동심은 지대의 내용을 보시면 내용 도시 성장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입니다. 실증이란 얘기는 실제 도시를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실제 도시를. 이게 실제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이게 시카고라는 시를 대상으로. 다른 도시는 안 보고요. 시카고 시만 봤어요. 다음에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평창의 내부,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고요.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저 끝에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범죄나 인구 이동, 빈곤 및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을 봅니다. 다음에 비판에서는요, 도시 성장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했죠. 어떻게 저렇게 동그랗게 도시가 성장하겠습니까? 다음에 이번에 시카고 시만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요. 일반성. 한 개만 보고 어떻게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는 주요 도로망에 따라 토지 이용 형태와 직가가 달라질 수 있죠. 즉 도시는 교통망에 따라 원이 아니라 별 모형이라든가 이런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지 어떻게 동그랗게 성장하냐. 그리고 4번의 중심 업무지구는 불규칙적인 크기를 가지며 원형이라기보다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라는 거죠. 정방형은 정사각형이고요. 장방형은 직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천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비판을 받고요. 그다음에 선형 이론은 자, 여기도 이제 사람 이름이 이제 습관적으로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버제스의 동심은 이런 버제스. 다음에 여기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 여기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자, 이렇게 습관적으로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형 이론은 이제 호이트라는 학자가 주장했는데요. 그 1번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2번을 보시면 선형 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했죠. 그러니까 이걸 발전시킨 거예요. 이게 동심원 이론이 발전된 거예요.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도심으로부터 자, 키워드가 교통축이죠. 교통축. 동심원 이론 수정 보완에서 교통축을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며 이 사람은 이제 교통축을 강조했죠. 그 결과 직가가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택지대 구조는 교통망의 축을 따라 확장되어 원을 변형한 모양인 선형,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 괄호 2번의 내용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뭘 강조했는가 하면은 주택가격 지불 능력을 가장 강조했어요. 주택가격 지불 능력. 그래서 고급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디에요? 고급주택이. 그 밑에 도표에 5번이에요, 5번. 오른쪽 날개 끝에 있죠. 오른쪽 날개 끝에고 5번이 바로 고급주택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통망축에 가까이 입지하잖아요. 그리고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에 입지하는 것이 보통이며, 저급주택은 최고급 수준 주택의 반대편에 입지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자, 이게 이제 반대편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주거 분리를 말하는 거죠. 주거 분리 개념이 뭐예요? 저소득 주거 지역과 고소득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죠. 주거 분리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4번에, 동그라미 4번,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 지역, 이것은 보완적으로 입지, 이렇게 되죠. 보완적으로 입지란 말이 뭐예요? 함께 있던 함께. 그러니까 그 왼쪽 아래 위로 있는 날개 2번을 보시고, 그 2번 주변에 누가 다 감싸고 있어요? 3번이 감싸고 있죠. 그 제조업 지역 주변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거기 산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 뭐 이 근로삼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뭐 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장이 돼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이 굉장히 처우가 열악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해서 보완적으로 입지하는 거죠. 그리고 고소득 지역과 제조업 지역은 상반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다음에 그 비판도 이거는 선형 1호는 주거지 입지 결정과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주택,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이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다핵심 이론의 경우는 다핵심 이론이란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해리스 울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맨 밑에 줄에 도시의 토지용 유형은 동심원 이론이나 선용 이론처럼 단일의 중심 업무지구를 핵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는 핵의 성립 요인, 특히 1, 2, 3, 4. 자,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2번, 3번은 키워드가 동종업종 집중. 동종업종 집중. 그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분산 지향은 이거는 이종업종이죠. 이종업종 분산 지향.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면 되겠죠. 동종업종 집중. 이종업종 분산 지향. 자, 요 두 개 말고 1번은 뭐예요?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 이렇게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 여러분들 그 TV 프로그램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십니까? 3일. 72시간 아닌가? TV 프로그램 중에. 그게 예전에 한번 저게 나온 적이 있는데, 동대문 시장 근처. 그 동대문 시장 그 반경 1km인가? 2km 범위 내에 뭐 단추 공장, 자크 만드는 공장, 브로치 만드는 거 다 밀집돼 있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동대문 시장 그게 많잖아요. 뭐죠? 두타라 그러나요? 두타하고 밀리오레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요런 것들이 많잖아요. 옷가게 옷 파는 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밀집돼 있다고 그런 게 이제 핵을 만든다는 거죠.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하는 특정 산업.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지대 지불 능력 차이죠.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도심에, 낮은 업종은 외곽에 자리를 잡겠죠. 그렇게 핵을 만들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평가를 보시면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과 다핵심 이론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성장구조 설명에 있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동심원 이론을 수정해서 발전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좀 풀어보십시오. 이거는.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고 이제 감정평가론 앞부분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